이거 딱 피면은? 우와! 아 오늘 벌써 왔습니다. 어, 왔다. 다 한번 부서졌어요 사실 이게. 다. 와 킥보드 되게 빠르네. 오늘 52km? 네. 1시간에 최고 많이 쳐본 게 몇 개 쳤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갛냐? 브레이크 잡고 있어서 브레이크 등 때문에. 지금 인터뷰하러 갑니다. 렛츠고! 체크! 가방이 바뀌었어요? 네, 아 이번에 사고 나서. 네, 맞습니다. 사고 나서. 이 가방이 몇 리터짜리라고요? 이게 130리터. 와, 130. 야. 그래서 피자 거의 7-8판 되고요. 요거 훨씬 더 좋더라고요. 오. 요 이제 아 튼튼하네 그때 거보다. 네. 그 버거킹 롯데리아 이런 거 음료 나오면 일단 넣으면은. 아, 그러면 안 쏟아지겠네. 아이스박스. 맞아. 아이스박스가 보온력이 최고예요. 네. 근데 이제 단점이 피자를 못 넣잖아요. 아, 이게 딱 피면 우와. 이제는 완전 전문가예요. 이렇게 딱 저 자석으로 딱 붙는 거. 오. 이게 막 때려도 이게 단단해 가지고 좋더라고요. 접어서 이렇게 딱 걸고 다니는. 균형이 안 맞으면 운전하기 힘들지 않아요? 어차피 이걸 두 손을 꽉 잡고 타야 크게 상관은 없더라고. 아, 오늘 벌써 47,000원 벌었네. 오늘 저녁에만 됐다고요? 네. 왜 이렇게 많이 벌었어? 4시 반부터? 2시간 반 정도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수익이 좋아? 아 나도 킥보드 사야 되는 건가? 평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보통 평일은 점심에 하면 11시에서 1시. 그리고 점심에 한 날에는 저녁에 한 5시에서 7시 하고 끝내요. 어. 그렇죠. 하루 종일은 안 하고요. 이 킥보드 충전 때문에? 네. 그리고 오늘 점심에는 안 했어요. 왜? 오늘 그냥 쉬었어요. 어차피 저녁이 잘 되는 거 아니까 금요일은. 어 자기 마음이니까. 콜이 12시까지 계속 온다고요? 네. 많을 때는 11시 때도 계속 있어요. 야간 타임은 장거리 잘 안 줘요. 카이스트 이런 거 없고 짜잔짜잔한 원룸이 많아가지고. 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콜만 받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취소해요 요즘엔? 저는 취소 잘 안 해요. 아 그래요? 다... 평점 볼 수 있어요 평점? 네? 우와 평점 95다 99% 98% 어제 그 BHC 때문에 그래요. 원래 100%였거든요? 와. 20개를 밀려놔가지고 거기. 예. 2층만 하는 거죠? 예. 거기 맨날 그래. 거기 아, 맨날 그래. 그거 한 이틀 당하니까 꼭 이러면 안 뜰 수도 있어요. 주로 어디로만 가요? FC, 버거킹, 롯데리아. 아, 이렇게 그런데? 거의 유성온천 역으로 거의 픽업 많이 가고요. 그냥 이때 그쪽을 전부 다 그렇게 많이 하고요. 어, 온라인 켰는데 바로 안 오는데? 애들이 잠 까먹으면 안 주더라고요. 이 킥보드가 뭐라고 했죠? 네, 나인봇? 나인봇? G30이라고. G30? 산 지 얼마나 됐어요? 1월 말. 그때 70만원 주었어요. 본전 금방 뽑았네. 3주 만에 뽑았죠. 단가가 오르는데 왜 콜이 어, 안 오지? 왔습니다. 어, 왔다. 오, 3,500원 나쁘지 않은 콜이네요. 어디 가는 거지? 들어가는 거예요. 충대? 네, 제가 말씀드렸던 충대 공동에서. 네. 이제 충남대학교 안에 캠퍼스 들어가는 건데 이제 이게 핀 이상하게 찍혀요 충남대는 항상. 아 충남대는 항상 그런 거 같아. 네. 카이스트도 그렇고. 그렇죠. 가요 이제. 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인터뷰하다가 가버려가지고 할 게 없네. 다시 쫓아가야 되나? 근데 쫓아갈 수가 없어. 너무 빨라가지고. 골목길엔 최적인 거 같아요. 근데 옆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오토바이처럼 작은 골목도 가고 들고 계단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아 역시 좋아. 아니 킥보드 이거야. 아니 나중에 오토바이나 이런 것도 못하겠네. 아무튼 다음 픽업지 걸리면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다시 또 인터뷰 잠깐 해야겠네. 아 쉽지 않네 이거 킥보드. 괜찮네. 야, 씨. 나가서 수리 한다고 요청해 놨어요. 그때 미끄러져서 날아간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사고 난 적 없어요? 사고 난 적 있죠. 비 온 날? 네. 제가 좌회전이었고. 네. 오토바이가 우회전이었는데 이제 서로 속도를 줄이다가 멈춰! 멈춰! 틀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아... 그냥 평소에도 하면서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다가 멈춰! 한번 넘어진 적 있죠. 그래서 뭐 다 한번 부서졌어요 사실 이게. 다 날아가고 막 난리 났었는데 그 다음에 다리 밑에서 거기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리 데크가 엄청. 네. 미끄럽잖아요. 그쵸 그쵸. 물기가 있는데 브레이크 잡으니까 그냥 확 가버린 거예요. 저기도 킥보드 타고 가네. 요즘엔 킥보드가 완전 대세여서 공유 킥보드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킥보드는 너무 빨라서 완전 오토바이급입니다. 와 그 픽업지를 먼저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아 여기 일로 온다고 했는데 여기 맞아요? 와 킥보드 되게 빠르네. 네, 다 끝난 거예요? 네 기다려 완료했습니다. 콜 또 돌아왔는데? 어, 또 돌아왔어. 버거킹에서 불렀죠. 어디 버거킹? 여기요. 그 온천역 이비가 짬뽕 뒷골목이네요. 왜 이렇게 빨라? 어, 왜 이렇게 빨라? 야 킥보드 나도 사야 되나 이거? 와 단거리 왜 이렇게 1시간에 최고 많이 쳐본 게 몇 개 쳤어요? 6개까지. 6개? 말이
빨리 테르토리를 해! 한 시간이 어저께? 바로 픽백 쿠팡이처럼만 하잖아요. 예. 아주 여섯 개 10분 만에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와, 씨 말이 되나 그게? 그게 예전에 한번 버거킹 이벤트 한 적 있잖아요. 아, 비와가지고 쿠폰 뿌리고 막 그래가지고. 맞아요. 11시 때가 5개죠? 5개는 많아요. 와, 5개는 찾으면 또 많고. 근데 단타네 전부 다. 얘도 5개잖아요 얘도? 17. 와, 씨. 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지? 얘, 평균 3, 4개네. 이거를 6개짜리를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럼 찾아봐야 돼. 야, 정말 쿠팡이츠 단권 배달로 킥보드가 이렇게 많이 할지 상상도 못했네요. 와, 아무튼 최고입니다. 속도가 진짜 자동차로 생각하는 속도랑 생각을 하면 안 되네. 와, 완전 킥보드는 오토바이급인데 이거. 보통 5분 안에 픽업? 네. 5분 안에 배달. 그대만 없으면 5개, 6개가 되는 거예요. 와,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3개만 해도 9,300원일 때는 그냥 평소에 이렇게 해도 지금도 3컵을 했잖아요. 네. 지금 원래 많지 않은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맨날 그냥 평소에 해오는 거죠. 2,500원 되면서 이제 그게 절대 안 되는 거죠. 옛날에 단가 되게 좋고 5,000원, 10,000원 이벤트 할 땐 장난 아니었겠네. 킥보드는 5,000원까지예요. 오늘은 제일 많았던 게 6,700원까지 해봤거든요. 이제까지 가장 많이 붙어서 9,700원인가가 최고였어요. 오, 야. 만약에 배터리만 충분하다면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할 수는 있지만 힘들어요 사실. 아, 몸이 힘들어. 네, 몸이 힘들어가지고요. 본인 아는 사람 중에 킥보드로 배달하는 사람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보다 배달량은 적으신데 식사 시간 이게 콜 많을 때 다 기본 단가 보고 이제 높으면 나오시거든요. 네. 그 분이 본인이 추천해준 그 사람이? 네, 맞아요. 배달하다가 서로 지나가서 마주치고 막 이러면 인사하고 막 이래요. 지난번에 찍은 이분인가? 이 일을 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냥 저는 알바 느낌으로 시작을 한 거죠. 알바. 지금은 학교 다니면서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만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네, 수업 다 열심히 듣고 있죠. 밤에 과제를 해요. 밤에 학교 과제 하고. 야, 그거 언제 놀아? 놀 시간이 없네. 근데 또 노는 것도 잘 놀아요. 이게 비수기가 되면서 할증이 많이 안 붙으니까 단가가 떨어진 것도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 배달 횟수가 나오잖아요. 네, 배달 횟수. 배달 횟수가 사실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아, 횟수는 크게 차이 없다고? 네, 배달 횟수가 차이 없는데 금액만 떨어졌으니까 이제 체감이 되는 거죠. 할증이 없다, 전체적으로. 횟수는 똑같은데 할증이 없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들어서 30만원이. 제가 100콜 정도 하거든요, 대충. 일주일에? 네, 그러면 기본 요금이 600원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6만원 차이인 거예요. 그 정도, 그렇게 계산하면 맞네. 어차피 킥보드는 그 예전에 할증 많을 때도 제한이 5,000원이었으니까 똑같다 그 얘기에? 그쵸, 더 올라갈 일은 없죠. 최근에 한 게 더 단가가 더 높았어요. 이제 최고 기록 찍은 거? 3,100원일 때는 최고 금액 잘 안 나왔거든요. 네. 많이 해야 막 5,000원, 6,000원 이랬거든요. 네. 금요일 저녁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막 6,7,000원도 그냥 심심쉽게 나오니까. 새로운 거는 9,600원, 9,700원 이러니까. 아, 그래. 아무튼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다는 거네요, 킥보드. 네, 좋지는 않고. 네. 만약에 그 9,000원 얼마짜리가 네. 3,100원이었으면 만 원이 넘게 나왔겠죠. 아, 그렇겠지. 네. 오늘 52km? 네. 와. 52km면은 엄청 많이 탄 건 아니에요. 그럼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킬로 정도 타는 거예요? 보통 평균이 50km죠. 50km에서 네, 많이 타면은 65km, 70km 타는데 그렇게 하루 수익이 5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네,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만 원 정도. 킥보드는 노하우 같은 게 있어요? 노하우라고 할 거는 없습니다. 위험한 건 뭐가 있어요? 그 코너 돌 때마다 좌우에서 이제 튀어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봐야죠. 대문 사고라고 하죠. 응. 갑자기 차 문 열려서 차 튀어나오는 거. 양쪽에 차 주차돼 있을 때. 네. 그런. 저기 지금 커플 지나가는데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 없어요. 저는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제 새로운 알바 하나 추천 받은 게 있어가지고 네. 하루에 일단 13만 원인가? 어? 그 뭐야, 나도 예약했어.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좀 배달을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학교 4학년인가?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우선은 공부 열심히 하죠. 집이 원래 대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어디라고 했죠? 원래는 청주예요. 청주? 네. 학교 다닐 때 서울, 인천, 경기 그쪽에 살았던 것처럼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좋다고 그랬었죠. 네. 세상에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도 이거 사야 되나? 아, 수익 공개. 와, 30. 매 주마다 와. 이때가 명절이어가지고 명절 때 쉬느라고. 응. 그러고 이때부터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3월 1일. 네, 그렇습니다. 어,
단가 떨어지기 전에는 30만 원대였다가 지금은 이제 20만 원대로 좀 떨어졌네요, 이거. 그렇죠. 거의 한 10만 원 정도 떨어졌다고. 네. 저는 눈 올 때는 했었고요. 네. 비 올 때도 했었습니다. 막 와. 이제 완전 이제 막 모든 가방이 젖어서 뭐 못 하고 이런 거 아니면은 네. 다 웬만하면 하긴 했습니다. 2,500원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느낌이 어때요? 아, 피크는 무조건 지킨다. 네.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막 한 시간에 두 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2,500원짜리가. 그러면은 그치? 힘들어지는 거죠. 아. 이렇게 하고 찍는 거야, 내가. 딱 여행기네요. 위에 이렇게 날리고.